예, 포도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보시는 거는 이제 캠벨 포도나무고, 지금 이제 8년생 돼가고 있는 나무. 예, 이렇게 이제 두 그루 지금 키우고 있어요. 발 앞에 보이는 거 하나, 저쪽 뒤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이제 두 그루 해서 이렇게 철제로, 위에 이제 지주대를 철제로 위로 해서 이제 넝쿨을 위로 했죠. 약간 등나무처럼 그늘도 밑에 이렇게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날이 이제 6월 중순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려고 하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장마가 오고. 근데 벌써 날씨가 거의 7월 하순 날씨입니다. 낮에 막 35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포도가 얘네도 이제 좀 선선하게 자라면서 이제 익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알이 굉장히 많이 커가지고 지금 포도 봉지는 이제 다 세워졌는데, 이제 문제는 계속 덥고 이제 또 이제 비가 올 텐데 계속 이렇게 이제 위로 순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제가, 계속 가지치기 하는 거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이 가지치기를 왜, 이, 계속 이제 강조를 드렸던 거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감당 못하게 나옵니다. 이 겨순들이요. 감당을 못하게 나와요. 처음에는 관리를 잘한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시 뒤죽박죽돼서, 뭐, 완전히 이제 여기가 울창한 이제 습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한 보통 이 새순과 새순이 나오면 8마디에서 9마디 정도 잎을 이렇게 남기고 잘라준다고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여기서 일곱 정도 남기고 잘라줬네요. 제가 보시면 겨순들을 이렇게 손이 닿는 곳은 볼 때마다 이렇게 다 계속 땄어요. 네, 이렇게 계속 땄어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애들은, 자, 여기서 이제 순을 한 9마디 정도, 8마디 정도 이제 잘라줬겠죠. 저기 이제 포도가 도송이 매달려 있고. 요렇게 또 겨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거 따줘야 돼요. 계속. 예. 근데 손이 닿으면 계속 따주면 좋고, 이제 손이 안 닿는 데가 이제 문제인 건데, 예, 요렇게 이제 저 위에 있는 애들, 요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잡아당겨서 제가 딸수 있는데, 저렇게 이제 넝쿨들이 이 위로 올라가서 손이 안 닿는 곳, 저 위, 뭐 이제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돼요. 벌써 저 겨순이 자란 거 보세요. 이 주가지가 아니고 겨순이 저만큼 올라온 겁니다. 햇빛 잘 보고 바람 잘 통하고 얼마나 크기가 좋아요. 이렇게 이제 손이 닿는 곳은 계속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 집어줘서, 다행히 여기서는 안 크는데, 이렇게 되면은 잎이 호박잎만하게 커져요. 이렇게. 예. 굉장히 많이 크죠. 예. 호박잎만하게 커요. 그러면은, 광합성을 굉장히 얘네가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러면은 이 열매 쪽으로도 이제 영양분도 잘갈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손이 닿는 곳은 최대한 하려고 할 텐데, 이제 장마 이제 오고 그러면 이제 수분이 많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크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장마 오고 이제 더 더워지면 7, 8월 동안 이 우예가 장난 아니게 이제 무거워집니다. 예. 감당이 안될 정도로 무거워져요. 그래서 초반에라도 가지치기, 이게 겨순치기 이런 것들을 자꾸 해줘야, 예, 자꾸 해줘야, 영양분들이 분산되지 않고 이 열매 쪽으로 이제 갈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겨순들이 나온다 싶으면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집어줘야 돼요. 이게 낮게 있을 때는 손이 잘 닿으니까 좋은데, 이제 안 그러니까 문제죠. 이렇게 이제 이런 데손 닿는 데는 계속 집어줬죠. 자, 이제 포도봉지 이제 한참 쓰고 계실 텐데, 예. 이제 포도봉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방금 전에 저도 여기 소독을 했습니다만은, 농약 묻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병충해 방지가 또 돼요. 이 벌, 또뭐 담배나방, 뭐 여러 가지 이런 개미, 물론 이제 개미도 이런 데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병충해, 충해들이 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못하게끔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또 있고, 또그 다음에는 그냥 이 비바람에 자연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쌓으면은 껍데기가 그래도 나중에 좀 야들야들합니다. 아마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거 이제 이런 거는 조그마하니까 제가 안 싸고 놔둔 건데, 이런 애들은 나중에 먹을 때 보면, 물론 껍질을 먹지도 않지만, 굉장히 두꺼워요. 껍질이. 예. 이런 애들은 좀 연하고, 예.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포도봉지를 또 이렇게 세워주면 확실히 수확할 때, 예.
좀 다수확도 할수 있고 좀질 좋은 수확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포도묵질 해주는 거고요. 저는 요 앞에 보이는 요한 나무에서만 지금 한 250개가 열렸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이시는 여기 전체 포도봉지를 한 300개 썼어요. 저 옆에 이쪽에 있는 거는 제가 가지치길리 올해 아주 강전정을 많이 해줘서 한 20개밖에 안 열렸고, 요 밑에 이렇게 쪼로록 있는 거 요것만 열려 있고요. 나머지는 다이 나무에서 열린 건데 어마어마하죠. 이한 나무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가지를 제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사이드로 받은 건데, 요한 나무에서 이렇게 다 열린 겁니다. 이게 예. 거의 다래처럼 뭐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는데,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다한 나무의 가지에서 이렇게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하나만 잘 심어도 공간만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 공간이 한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3평 정도 됩니다. 이 공간이요. 한 3평 정도 되는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철제로 해서 위로 키우니까 뭐한 200송이에서 300송이를 따먹게 되는 거죠. 저는 한 가지에서 한 줄기에서 두 개를 다 키웁니다. 아시겠지만 캠벨 포도는 3송 가지에서 보통 두 개가 열려요. 두 송이가 열려요. 두 송이 다 키워도 둘다잘 익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첫 번째 것만 놔두고 두 번째 걸 따버렸었는데, 한해 한번 시험 삼아서 두 송이를 다 키워봤더니 똑같이 다잘 익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무 수세가 좋고 또 이제 거름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잘 자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 수확을 했던 거를 지금 200개 수확하고 있는 거죠. 두 배가 된 겁니다. 예. 두 송이씩 이제 키우다 보니까 다 이렇게 두 송이씩. 예. 여기도 두 송이. 예. 이렇게 한 가지에서 두 송이씩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 키우는 재미가 이제 굉장히 쏠쏠한데, 보통 이제 8월 정도 이제 수확을 해서 먹잖아요. 이제 저장도 해놨다가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이 포도가 익을 때 밑에 오면은 향이 굉장합니다. 예, 포도가 잘 익을 때 이제 그 포도향, 캠벨 포도향 아시죠? 그 포도향에 바람 불때 솔솔 나서 아주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말벌들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 말벌들이 이제 한번 맛을 보면은 다 가서 이제 갉아먹고 아작을 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봉투를 씌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시골에 이제 도심 속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시골에 있는 데는 말벌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충들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오늘 저도 소독을 했지만, 이 포도 잎 위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 밑에다가 하는 게 흡수율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예, 한 10% 20%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분무기를 갖고 소독을 해주는데, 위에보다는 밑에서 해주면 좋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포도나무 이 가지들도 이제 경화작용을 이제 해나갈 건데, 태풍 불고 이제 이럴 때가 이제 오잖아요. 아마 이제 이번 주말부터 비가 오면은 이것도 이제 빗물이 젖으면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 포도송이 무게도 있고 빗물 뭐 이런 것들, 또 바람 불면 뭐 엄청나게 휘청거리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지주대들을 굉장히 빈틈없이 했어요. 여기 사이드에도 예. 이 보통 태풍이 불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다니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넘어갈까봐 지주대도 해주고, 이렇게 큰 지주대도 해주고, 또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주대로 이렇게 이제 해주고 했는데, 그래야 이게 지탱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폭삭 주저앉아요. 비가 오면은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포도 하실 때 이제 넝쿨을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고, 뭐 철제 같은 거는 뭐 직접 구매하셔도 좋고, 뭐 시골에서는 안 쓰는 걸로 그냥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해도 좋고요.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큰돈 들여가지고 하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있는 주변에 있는 자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넝쿨을 만들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이제 같이 제가 키우고 있는 게 샤인머스킷인데,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보여 봐도 굉장히 많이 크고 있는데, 알습기 다 해줬고 지베릴린 처리 다 해줬고, 그리고 이제 씨없는 포도가 이제 돼갈 텐데, 얘네도 이제 비가 오면은, 얘네도 물을 좋아하는 포도나무 특성상 비가 오면 더 많이 클 겁니다. 쑥쑥 클 겁니다. 지금도 잘 크곤 있지만 아마 비가 오면은 더 쑥쑥 잘클 걸로 보이고요. 지금 마무리를 해서 드리자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겨순들 나오면서 또 포도송이 걸려요. 이런 애들 다 따줘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요, 여기에 지금 포도가 매달려 있거든요. 도송이가 저 같은 경우는 얘한테 영양분이 집중돼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또 생기면은 여기로 영양분 또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 많아요. 예, 여기도 순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이렇게 순이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안 크게 집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웃자라지 않게 영양분들이 포도로 가게끔 이렇게 이제 이런 겨순들 다좀딸수 있으면 따주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예, 또 다음에 또 키우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